삼성전자의 새로운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 노트 8이 공개되었습니다. 삼성은 현지 시간 23일 미국 뉴욕 파크 애비뉴 아무리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2017 행사를 통해 노트 시리즈의 최신작 갤럭시 노트 8을 공개했는데요. 이번 갤럭시 노트 8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두 개의 눈이라고 불리우는 후면 듀얼 카메라인데요. 1200만화소의 감각 망원 렌즈가 함께 탑재된 것이죠. 이 듀얼 카메라를 통해 피사체와 배경의 경계를 확연히 구분하는 아웃포커스 사진 착용이 가능한 라이브 포커스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이를 통해 한번 포커스를 잡은 후 아웃포커싱의 흐림 정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S펜을 통해서 글자나 그림, 효과를 더해 최대 15초 움직이는 GIF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라이브 메시지 기능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갤러리에 저장해서 필요시 다시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외부 디자인은 6.3인치 디스플레이에 이전 S8보다는 세로로 길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한손 멀티태스킹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베젤을 최소화한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에서 화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83% 이상이어서 동영상 시청에 최적화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스마트폰은 물론 S펜까지 IP68 등급의 방수 방진 기능이 지원되며 홍채, 지문, 얼굴 등이 인식되는 생체 인증, 6GB 램 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컬러는 미드나이트 블랙, 오키드 그레이, 메이플 골드, 딥시 블루 등 총 4가지 색상으로 선보이고요. 외신에 따르면 가격대는 $1000 이하인 최소 $850 선이 책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출시는 다음 달 15일부터 전세계 순차 출시가 되며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아이폰 8과의 1대 승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새로운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8이었습니다.